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김용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천 계양구를 찾았습니다.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.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우리 원장관님께서 와가지고 험지를 가시겠다, 희생을 하겠다.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됐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전라도 순천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원 전 장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. 그랬으면 쓰겄네. 우리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인천에 인천 분들이 힘을 이렇게 보태주면 틀림없이 더 큰 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선거대책위원장 등 이번 총선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, 당 안팎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. 그거는 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정부가 성공해서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오늘 원 전 장관의 선거 지원 유세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도 동행했습니다. 이 씨는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원 전 장관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로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. 동영상입니다.